자, 기장 컴온! 네, 호스트 욱입니다. 자, 오늘은 뭐 기장 여기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부르셨는데 오늘 뭐 저희 진라인 가나요? 또? 아, 아이.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죠? 혹시 대구 좋아하세요? 대구는 어릴 때 잠깐 가지고 놀았던 기억만 있는데 뭐 레고 저희가 뭐 하러 가요? 오늘은 브릭 캠퍼스. 브릭 캠퍼스 레고. 아 뭐 제가 좀 서른 살이긴 한데 아 뭐 좋습니다. 뭐 기장에 와서 놀았던 것 중에 재미없었던 건 없었으니까 제가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고 렛츠고 컴온! 야, 이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. 생각보다 잘 돼 있는데? 와. 브릭 캠퍼스는 국내외 브릭 아티스트들의 창작품을 전시하고 관객이 직접 브릭 아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독특한 테마의 전시 체험관입니다. 브릭 캠퍼스 부산은 전시, 체험, 굿즈, 카페까지 총 500여 평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전 세계에 단 20여 명, 국내에 단 2명뿐인 레고 공인 작가 김성환, 이재원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경주 불국사를 그대로 옮긴 듯한 디오라마 작품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장 디오라마 작품 등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브릭 아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아 뭐야, 여기 못 가게 돼 있어. 아, 여기, 여기로 가면 되겠네. 에이씨, 에이씨. 아, 해리포터. 아브라카다브라. 와, 이것도 한땀한땀 다 수작업 한 거예요. 와. 야, 이거는 여기 탑, 석가탑, 다보탑 보니까 불국사 같아요. 뭐야. 아니, 이거 얼마가 걸렸을지 이거 가늠도 안 되는데. 야, 이게 지금 몇 개월 걸린지 보니까 10개월 정도가 걸렸대요. 이게 불국사 디오라마라고 해서 실제 크기를 조그맣게 축소시켰는데도 2.2m. 이거 감동이다, 감동. 와, 여기 그 K-POP 지금 세븐틴 분들인데 월드컵 경기장 상암에 있는 그건데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여기서 한번 오게 되네요. 아, 약간 거인 모드로다가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또 한솜씨 했습니다. 제 손재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컴온! 만들어져 있는 건가 보다. 완벽. 제가 해낸 겁니다. 해상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슬람 사업. 혁명이 뭔가요? 이슬람에도 바다가 있을까입니다. 네, 이슬람의 해상 구조 건물. 네. 이 기장 컴온 역시 오늘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이 기장에는 바다와 산, 이 자연만 있는 게 아니죠. 이 놀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주말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이 브릭 캠퍼스 부산에 놀러와서 좋은 추억, 알콩달콩 만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기장 여행을 정리하는 우리의 후주병. 레고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다. 아트다. 기장